스페이드 종목 텐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다섯 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들어볼 예정인데요. 종목이 공개가 되면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께서 종목을 또 엄선해서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강민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을 시작으로 효성과 SPG, KTNG, 로보티즈 다섯 가지 종목이고요. 정태근 팀장은 오토엔과 소카, 삼양식품, 삼성생명, STX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궁금증들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강민 전문가부터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조금 낯설진 않은 종목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컨셉은 AS입니다. 제가 이제 스피드 종목을 이제 한 달 정도 가까이 했었는데 진행을 하고 시장이 참담할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스피드 종목으로 가져왔던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뉴프렉스라든지 선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형성하거나 이제 10%나 8% 정도 가까이도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셨을 때 시장과 다르게 상승하는 종목은 항상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 오늘 종목은 제가 기존에 추천했던 그 이제 종목들 가운데서 AS로 조금 더 보충 설명이나 좀 더 보완해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채널 고정까지 말씀해 주셔서. 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들어볼 텐데 조금 보완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네. 네. 어떠한 점이 좀 보완이 되셨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9월 7일에 이제 신고가를 9월 7일에 가져왔던 이제 종목인데요. 최근에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신고가를 형성할 정도로 아직까지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나쁘지 않다고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휴 때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노이즈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도 이제 미사일을 이제 우크라이나 본토에 이제 공격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는 지금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자, 어제 뉴스에서 또 하나가 나온 게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이제 독일로 가는 노드스트림이죠. 노드스트림 이 가스관이 이제 폭발한 지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독일이 지금 이제 천연가스가 어디로 공급받느냐. 러시아로부터 폭파가 됐을 때, 가스관이 폭파가 됐을 때 어디로 받느냐 하니까 역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이렇게 지금 독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프랑스에서 독일로 오는 이런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프랑스도 지금 치안이나 내용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3주째 주유소가 파업이 하거나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의 겨울철 에너지 대란은 좀 쉽지가 않겠구나, 현실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제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국영화가 되어 있어서 전기료가 올라도 이제 땡, 알겠습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네, 네. 이게 끝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께서 오늘 AS도 꼼꼼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좀 보완이 됐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님, 오토엔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저는 컨셉이 이 상황만 잘 버티자 이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러니까 완성차 같은 경우에 악재가 될 만한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안이 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중고차 시범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국내에서
이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외적이었던 이 UBS 리포트 타격을 좀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가 아닌 중고차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물론 현대차가 안 좋게 된다라면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 성격으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엔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중고차 시범 판매를 시작하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중고차 경매장 운영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이 아시겠지만 결국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된 시너지가 될 만한 회사들 아니면은 수혜가 될 만한 회사들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엔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준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사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관련된 어떤 사업을 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예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 국외에서 일단 안 좋은 소식 좀 들리게 된다라면은 방금 서대도 말씀했지만 대안으로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좀 사업비 가시화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최근에 12,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좀 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닥을 다시게 되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토엔, 현대차, 이 완성차 업체의 악재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엔에 대해 추천 포인트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들어볼 텐데요. 두 번째 AS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효성이라는 종목이고 이 효성 같은 경우에 지난 9월 28일 방송입니다. 9월 28일 네. 방송에 장이 엄청 안 좋을 때 배당주로 언급드렸는데 그때 당시 효성 가격이 69,500원. 그때가 거의 최저가였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건 팁인데 시장이 이제 급락할 때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안 보는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좀 찾아볼 수 있다. 네. 지금 효성 같은 경우 69,500원 기준으로 지금 가격으로 했을 때 수익을 봤을 때는 뭐 2%에서 3%밖에 안 되지만 이 가격이 나중에 시장이 크게 반등했을 때는 안 올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효성이 앞으로 수소 쪽으로 좀 그 전망이 괜찮다고 하면은 이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2050년까지 세계 수소 시장이 이제 무려 3,500억 조, 네, 3,500조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규모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도 이 러시아 이슈로 에너지 갈등이 상당히 많은데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 위주로 앞으로는 수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효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수소 충전소 이제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이 1등이 어디냐면은 바로 효성입니다. 그래서 효성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배당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소 이제 5%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배당적인 매력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효성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소카를 들고 오셨는데요. 네. 이것도 뭐 첫 번째 오토엔과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10월 4일날 국토부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 소카와 연관돼서 봐야 될 부분은 하나입니다. 플랫폼 운송 사업 활성화 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아시겠지만 차고 지회 주차라든지 근무자 교대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타다 모델 활성화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소카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타다 운영사의 VCNC라는 회사가 VNCNC라는 회사가 있는데 VCNC 맞나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은 현재 소카 40%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토세 60% 가져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소카 대표이사가 현재 VCNC의 또 대표를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 외에 어떤 사업 모델을 구상을 하게 된다면 타다가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노하우를 뭐 전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어쩌면 심야 택시나 완화 대책 같은 경우에는 소카 가장 큰 수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도 현재 17,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심야 택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은 소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카 같은 경우에는 택시난 완화 대책에 대한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SPG라는 종목이고 요 네. 방송은 이제 9월 14일에 나왔던 방송인데 다음 날에 바로 19% 이제 급등했습니다. 9월 20일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어봤어요. 로봇 주고 이제 로봇 관련된 내용 중에 감속기 제조라는 회사입니다. 자, 장기적인 모멘텀이 무엇이냐 요걸 보충 설명을 할 건데 미국의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이다. 이렇게 보는데 무슨 수혜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대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이제 미국에서 신설해야 됩니다. 신설해야 되는데 전 세계 소비 1위 국가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수요나 국제 정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당연히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아무리 이제 장사를 해도 남지가 않으면 효율이 없는데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한다면 로봇 공장에 대한 자동화 이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SPG라는 종목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사람보다는 이제 로봇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장 자동화 설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가격이나 이 전략에 대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일단은 뭐 재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주 중에서는 상당히 계속해서 괜찮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22,250원 신고가를 형성했는데 여전히 지금 주봉이나 일봉이나 빠지지 않았다. 지금 마이너스 1%밖에 안 됐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역속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지금 눌림목 구간에 다시 한번 좀 접근해봐도 유효하겠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네요.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삼양식품을 들고 오셨는데 네. 매운 거 잘 드세요? 아니요. 매운 거는 별로 그렇게 네.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라면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준비를 좀 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환율 수혜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고환율 수혜 얘기 당당히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이제 70% 육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뭐 수출 기업이라 보셔도 무방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쪽은 좀 부진하지만 해외 쪽에서 어쨌든 수익을 내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라면 회사 대비해서 현재 라면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조심스럽게 라면 가격 인상이 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은 좀 그러니까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고환율 수혜라든지 그리고 원가를 인상하게 되면 매출 원가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상당히 뭐 추세는 조금 하락 추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좀 견제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KRX 지수 정기 변경이 있는데 보통 지수 편입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편입되기 이전에 수급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차트적으로도 어쨌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찌 보면은 이 변곡점이 될까요? 하락에서 기술적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상승으로 갈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언제 121선 지지받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지수 정기 변경에 따른 수혜까지도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대한 가능성 좀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조금 묵직한 종목. 네, 네 삼양식품이랑 약간 네. 좀 비슷한 성향인데 네. 네, 주가는 많이 움직이지 않은데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 이런 관점인데 네. 최근에 이제 은행 이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제 지나가다가 보시면 이제 뭐 4%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관점에서 최소한 이제 5% 이상은 받아야지 적금 드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네. KTNG 같은 경우에는 9월 28일 날 이제 방송에서 나올 때 추천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차트를 뭐 간단하게 이제 보시더라도 주가가 거의 시장은 급락하는데 9월 28일 방송 이후로도 거의 밀린 게 전혀 빠진 게 없다. 근데 이제 매년 배당은 5%는 꾸준히 나온다. 자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견조합니다. 항상 이제 견조하지만
이제 매달 배당은 일정하게 매년 이제 배당은 일정하게 5% 정도는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고 최근에 간단한 이제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은 11월에 전자담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로 잘 이어지고 있는데 릴 하이브리드 신제품이 출시한다. 그다음에 미래에셋과 신성장 투자조합 1호를 신사업 이제 추격해서 이제 신사업 발굴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삼양식품처럼 달러가 강세일 때 킹달러라고 하죠. 킹달러 폭주 속에서 담배는 이제 우는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담배 인상 공사지만 신제품도 나오고 신사업도 본격화하고 킹달러 속에 실적은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배당까지 준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메이저 수급 중에 여러분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이저 수급이 어디입니까? 외국인 투자자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KTNG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KTNG는 여전히 수급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이야기해 주셨는데 35거래일 중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매수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환율에 대한 수혜 기대감 언급을 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삼성생명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 금리 발표했나요? 네, 했어요. 0.5% 했죠? 네, 리셋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동하느라 그걸 못 봐가지고 제가 선뜻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네, 3% 됐습니다. 네. 2012년 10월 달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3%대 진입이 됐는데 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은행주도 호재가 되지만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2차익 개선이 됩니다. 2차익이 뭐냐면 보험사가 운영하는 수익률 빼기 이제 고객한테 줘야 될 유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저금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주는 이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상품 가입하게 되면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최저 보증 이율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3%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이제 3%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수익률은 3% 이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이너스가 발생되지 않고 어쨌든 여기서 2차익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수익성에서도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4분기 또 리츠 매각을 통한 부동산 매각액 같은 경우도 순이익으로 반영이 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을 좀 배당으로 같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담이지만 이번에 락앤락이 분기 배당을 하는데 그 주당 배당금이 1,653원입니다. 시가 배당률로 치게 되면 23%거든요. 그러니까 23%처럼 뭐 20%는 배당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어떤 순이익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고배당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올해 예상되는 게 한 4%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한 6%, 7%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뭐 제 개인적인 뭐 의견입니다. 땡!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SPG와 더불어서 이제 로봇주인데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하고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4일에 추천했던 이제 종목인데요. 장이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SPG와 더불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거의 빠진 게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왜 다른 로봇주들은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SPG와 로보티즈는 안 밀리고 네, 오히려 상승을 했느냐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 분야에서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 유예 신청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 도로교통법상으로 배달 로봇은 이제 차도나 보도나 이제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운행이 불가능한데 이게 이번에 배달의 민족에서 대한상공회의소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실증 특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운행이 가능하게 이제 이렇게 풀렸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로 이제 횡단보도나 이런 활용한 이제 주행인 국내 최초로 운영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모멘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실외의 이제 자율 그 배송 로봇은 일개미라고 하고, 실내 자율 배송 로봇은 집개미라고 이렇게 로보티즈가 이제 만든 출시한 제품이 있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로봇 배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로봇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제 지나가다가 공원이라는 부분에서 돌아다니는 일들이 조금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로보티즈의 제품이 많이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로보티즈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시간이 잠시 후에 남게 네. 되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어떤 종목이죠? 제가 10초 드릴게요. 10초 빨리 그런 짧게.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마지막 종목은 STX입니다. 최근에 IRA 관련돼가지고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네. 소재 원료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 좀 급등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선방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TX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소외가 되다가 어쨌든 니켈 관련된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 그 변동성 좀 그 최근에 상승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2차전지 소재 원료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 리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구체 있는데 전구체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구체라든지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어떤 그 공급처 다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2차전지 소재 원료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이는 것 같아요. STX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암바토비 광산에 대한 지분을 1.6%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차전지 소재 원료라든지 IRA의 어떤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속회사인 PK밸브라는 회사 쪽에서 국내 최초 액화수 소형 밸브를 최근에 개발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수소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뉴스가 나왔다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로 계기를 해서 좀 바닥 탈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보고 싶고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좀 양세 좀 꺾인 상황인데 월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을 조정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은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네. 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봉일 때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고 네. 음봉일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라 보셔도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분의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민 전문가님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이죠? 네, 마지막에 시간이 모자라서 네. 네, 그 말씀드린 로보티즈인데 가격 네. 전략을 이제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일단은 시장을 지금 보셨을 때 지금 시장이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반등하고 있는데 자 로보티즈도 지금 서서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자 추세를 이제 보셨을 때 추세상으로 지금 돌리는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2만 5천원을 돌파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고점인 2만 7천원이죠. 네, 2만 7,6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손절가를 잡는다고 하시면은 이제 V자 반등이 처음에 나왔던 2만 2천원 부분 네, 여기 손절가를 간단하게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보티즈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SPG를 선정 안 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만. 네, SPG 너무 많이 올라서. 아,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가 네. 상대적으로 좀 네. 저가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로보티즈 오늘 탑픽으로 선정하셨으니까 투자 포인트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탑픽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선정하셨나요? 네, 오늘 날씨 보니까 그냥 라면 생각이 간절하네요. 그래서 삼양식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전에 종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가 이 지지라인에 이제 접근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10만 4천 원에서 10만 7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 부근인 일단 12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만 1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해서도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전망 기대감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수익성 개선 기대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종목 선별하시라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